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스타일리스트 겸 패션 에디터 A씨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결국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21일 올라온 A씨의 폭로글에 아이린은 만하루가 거의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그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일 15년 차 스타일리스트 A씨는 인스타그램에 충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한 연예인의 인성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으며 글의 마지막에는 샵사이코 샵몬스터 이 두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중 한 명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드벨벳의 팬들은 갑질 당사자가 레드벨벳의 멤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스타일리스트의 게시물에는 아이린의 사진과 함께 수줍게 핀 작은 송이 장미 같던 소녀라고 글을 쓰는가 하면 아이린 슬기 몬스터 너무 좋네라고 남기며 유닛 활동곡을 추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추측이 나오자 A씨는 22일 보란듯이 아이린 사진과 함께 올린 칭찬 글은 삭제하고 아이린 슬기의 노래 몬스터가 좋다고 한 게시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갑질의 주인공이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슬기 둘 중 한 명이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한 누리꾼이 경력 15년이나 되신 분이 그냥 태그를 다셨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댓글에 A씨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어 폭로를 한 스타일리스트의 글에는 수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의견을 남기며 그녀의 폭로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확신으로 접어설 때쯤 22일 저녁 마침내 아이린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폭로 글을 올린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현재 계정은 탈퇴된 상황입니다. 아이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또한 오늘 오후 해당 스타일리스트를 직접 만나 경솔한 태도와 감정적인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아이린을 향한 대중들의 비난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아이린 인성 태도에 관한 영상과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평소 레드벨벳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린이기에 그녀를 향한 실망감은 더욱 컸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